지난 에피소드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햄버그 대학이죠. 햄버그 대학의 마틴 고너라고 한 분이 구글의 코드랩에 올려둔 내용입니다. 보면은 제목이 TensorFlow and Deep Learning Without PhD라고 하는 건데 유튜브 검색을 하셔도 바로 찾을 수 있고 그냥 구글 검색해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돌렸던 그 내용입니다. 그 그림인데 정확도가 보니까 총 1000번을 우리가 돌리잖아요. 1000번 돌리는데 그래 테스트 좀 돌리고 트레이닝 좀 하고 테스트도 해보고 또 트레이닝하고 테스트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교차해서 진행을 해나가는 방식인데 대략 한 10번 정도 하니까 그냥 바로 이렇게 쫙 올라갔죠.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봤던 어디 있나요? 이겁니다. 여기서 이 1000번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크로스 엔트로피 역시도 한 10번 돌리니까 확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로에서 시작을 해서 처음엔 전부 다 제로죠. 그러니까 웨이트가 7840개죠. 7840개를 다 제로로 했다가 점점 웨이트가 플러스 7 정도, 마이너스 7 정도로 이렇게 분산이 되고 있죠. 우리가 웨이트 잡아줬던 것들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처음에 다 제로로 잡았죠. 여기 보죠. 다 제로입니다. 바이어스도 마찬가지 다 제로로 잡았습니다. 바이어스도 제로에 시작을 해서 점점 올라가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좀 색깔이 보면 어떤 거는 좀 진하게 빨간색이고 어떤 건 연하게 빨간색이잖아. 이거 그냥 이걸 간단히 보시면은 여기 이만큼을 정규 분포 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노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죠. 그 빈도에 따라서 출현 빈도에 따라서 색깔을 진하게 했죠. 0에서 가까운 바이어스들의 숫자, 0에서 가까운 웨이트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이건 웨이트와 바이어스의 분포 방식이 좀 다른데 웨이트의 분포가 훨씬 더 샤프하게 돼 있는 상황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나중에 또 우리가 따로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트레이닝 데이터를 보시면은 그림을 하나씩 좀 크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4, 9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숫자 옆에 있죠. 왼쪽에 있는 거는 우리의 모델이 추정한 값이고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것이 실제 정답이고 그리고 9는 우리의 모델이 추정한 값입니다. 틀렸죠. 틀린 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맞춘 거는 그냥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아까 보니까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맞췄었나요? 그러니까 돌렸을 때 0.9194잖아요. 0.9194니까 약 92% 정도 맞춘 거고 여기 밑에는 다 잘려 있는 겁니다. 현재. 그리고 틀린 것들은 여기 위에 올라와 있죠. 그리고 나머지들 여기에 대한 내용이 조금 설명이 추가되어 있는데 제가 에피소드에서 다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 요 내용들보다는 조금 전에 봤던 그 햄버그 대학의 햄버그 대학, 함부르크 대학. 어차피 뭐 햄버그란 말이 함부르크에서 나왔으니까 그게 그 말입니다만 어쨌거나 그 대학에 계신 분의 설명이 좀 더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코드들은 이 말씀드린 여기서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좀 고쳐야 됩니다. 제가 고쳐놓은 것을 깃허브에 올려놨으니까 그걸 꺼내서 참조하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그냥 내용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내용만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